시간에 인류세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100년을 산다는 거북이 뱃속에 남아있던 플라스틱 비계가 새 위장에 남아있던 플라스틱 라이터 등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려준 듯 했습니다. 우리의 편리함으로 다른 종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미래 세대가 살아가야 할 지구 환경을 위해서도 기후위기는 꼭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동아리는 환경 문제를 찾을 때 교내와 교외 문제로 나누어 생각하였고 문제를 찾을 때 우리 생활과 밀접하며 우리가 실현 가능한 문제인지를 고려하며 선정하였습니다. 교내 문제로는 학교 음식물 쓰레기 문제와 교내 동아리 행사 시 사용되는 우도록 문제를, 교외 문제로는 일회용 플라스틱컵 문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들의 현 상황은 어떨까요? 음식물 쓰레기의 10%는 학교 급식과 같은 단체 급식소에서 발생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때 약 33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며 음식 폐기물에서 나온 물은 다량의 염분을 함유한 고농도 악성 폐수이기 때문에 처리에 높은 비용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다량의 깨끗한 물이 필요합니다. 매일 먹는 급식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면 그만큼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플라스틱 폐기물은 2000년대에 들어 빠른 속도로 증가해 연평균 약 4억 톤에 이르렀으며 오도록과 같은 스티로폼은 미세 플라스틱으로 쪼개져 바다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인류의 생존까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 중 절반 가까이를 일회용 플라스틱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회용 플라스틱은 기후 위기를 위해서도 꼭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동아리는 환경 문제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문제와 관련하여 동교 20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형남고등학교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급식 전발량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라는 설문조사의 결과로 50%가 넘는 학생분들이 다 6통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는 본인들도 급식을 많이 남기고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급식 전반 처리 과정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동영상 선생님과의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면담을 통해 실제로는 평소에 4톤 정도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며 잔식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푸드뱅크가 있지만 활용하고 있지는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혹여라도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학교가 전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라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플라스틱 및 공유컵과 관련된 설문조사는 향남 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향남 대형마트 사거리 앞에서 진행하였고 총 67명의 시민분들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달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양을 어느 정도 예상하셨나요? 라는 설문조사의 결과로 40%가 넘는 시민분들이 실제 버려지는 플라스틱 양이 65만 톤과 비슷한 60에서 70만 톤을 선택하였습니다. 하지만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이 배출된다는 것을 알고 가장 높은 수치를 선택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플라스틱 재활용 비율에 대해서 알고 있으셨나요? 라는 설문조사의 결과로 60%에 가까운 분들이 들어온 적이 있다라고 해주셨지만 플라스틱 재활용 비율은 전체에 불과 9%밖에 안 된다는 것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점을 처리하기 위한 대안 정책을 음식물 쓰레기 문제에서 2개, 플라스틱 문제에서 하나를 찾아 총 3개를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 문제와 관련한 조례는 경기도 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지원조례 제6조입니다. 이 조례는 교육감이 학교에서 음식물 쓰레기에 관한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내용의 교육을 실행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적극 실행될 가능성이 적고 영양식생활 교육의 부차적 요소인 것에 부친다는 점도 아쉽습니다. 학교는 연 1회 음식물 쓰레기 발생과 처리 비용 등에 대해서만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면 되는 등 명확하지 않은 처리 규정 또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부 및 교육청에서는 급식으로 인한 음식물 쓰레기 양이 감소할 수 있는 명확한 처리 규정을 내놓고 음식물 쓰레기 감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감량한 의무 규정 또한 제정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감량기를 다양한 지역에 설치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미생물과 건조와 같이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여 음식물 쓰레기 양을 줄이는 좋은 대안이 됩니다. 하지만 감량기를 설치한 지역의 설치율은 매우 낮고 설치 지역 중 하나인 제주에서는 기기 작동법 미숙에 의한 끼임 및 절단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에 대하여 사고가 일어난 뒤 뒤늦게 비상정지 안내 버튼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는 등 미봉책 대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량기 설치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며 그와 동시에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플라스틱에 관한 대안 정책은 환경부 장관과 협약을 맺었다면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자원 재활용 법입니다.
이 정책은 플라스틱 대책이 명확히 없던 우리나라에서는 만들어진 것만으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플라스틱 사용을 막을 수 있는 제약이 매우 작은데요. 케냐처럼 산업용 목적을 제외하고는 비닐봉지의 제조 판매 사용을 전면 금지함과 동시에 이것을 어길 시 징역이나 벌금에 강력한 처벌을 받는 정책처럼 더 강한 플라스틱 관련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 관련 공공정책과 플라스틱 쓰레기 관련 공공정책을 고안해보았습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 감량 관련 공공정책으로는 자율급식의 확산이 있습니다. 지난 2016년 경기도 일부 학교에서 자율급식 시스템을 시행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자율급식 시스템을 시행하는 29개 학교에서 1인당 평균 음식물 쓰레기 배수량이 1년 만에 약 28%가량 줄어들었고 한 초등학교에서는 1인당 음식물 쓰레기 배수량이 약 82%가량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감소하고 환경보전이 이바지하며 학생들의 지식량도 상승하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율급식 시스템이 교육청에서 내놓는 급식영양관리 기준과 대응되지 않아 자율급식 시스템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새로운 영양관리 기준이 필요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입맛을 따라 반찬을 골라먹지 않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음식물 쓰레기 감량 관련 공공정책으로는 학교 급식법 내 잔반 및 잔식 관련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학교 급식법에는 음식물 쓰레기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푸드랭크라는 시스템이 존재하긴 하지만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할 시 책임이 학교에 있기에 학교에서 외부 업체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식되지 않은 잔식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면 학교의 부담을 덜어줄 시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플라스틱 쓰레기와 관련된 공공정책으로는 먼저 플라스틱 관련 법령을 강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자원재활용법에 의거해 폐기물 부담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령과 대통령령에서 정한 제품이 폐기물 부담금 유예 대상이 되고 플라스틱에 관한 특정 수준을 투입한 양에 따라 폐기물 부담금 금액이 정해지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21년 유럽연합에서는 일회용 수저와 접시, 빨대를 포함한 일회용품을 금지하는 등 자국의 환경 관련 법령을 강화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폐기물 부담금 위에 품목을 상향시키고 폐기물 부담금 액수를 증가시키는 등의 법령 강화가 필요합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관련 두 번째 공공정책으로는 공유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있습니다. 카페에서 테이크아웃이 사용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는 전체 폐기물의 80%를 차지합니다. 공유컵은 테이크아웃이 사용되는 컵을 재사용이 가능한 공유컵으로 제공하고 이 컵을 재활용 카페와 함께 공유하며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독일의 경우 이 컵을 사용하고 있는데 1유로의 보증금을 내고 사용한 뒤 반납하면 다시 1유로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상남도 지자체 등 다양한 공유컵을 사용하는 곳이 있지만 인지도가 낮고 시행도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회용 컵의 사용량은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시도 단위에서 공유컵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시행하는 등의 국가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내 급식 잔반량을 줄이기 위해 향남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급식 실태조사에서 학생들도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버려지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학생들은 잔반량이 많이 발생한다고 느껴도 학교에서 급식 관련 교육과 캠페인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급식 잔반량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묻는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방법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자율급식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와 다른 학교 사례를 조사하여 급식 영양사 선생님께 자율급식을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 영양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교장 선생님의 허락을 바탕으로 9시부터 자율급식을 시작하였습니다. 1, 2주 실시 후 영양사 선생님께 현재 진행 상황이 원활한지 여쭤보니 잔식량이 늘어나 오히려 음식물 쓰레기 양이 더 많아졌다라고 하셨습니다. 김치나 나물류를 자율적으로 가져가라고 하니 아예 안 가져가는 학생들이 발생할 것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잔식량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포스터를 제작해 학생들이 자주 오고 가는 곳에 붙였습니다. 또한 교내에서 급식을 다 먹으며 선물을 주는 잔반 없는 날 행사를 할 때 김치와 나물류를 모두 담아야 한다라는 조건을 붙임으로써 잔식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는 자율급식을 하기 전보다 많이 줄게 되었고 학생들이 원하는 방법인 자율급식으로 급식 잔반량을 줄일 수 있게 되어서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아졌습니다. 플라스틱 소비량 증가에 따른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향남고등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플라스틱 관련 기사의 퀴즈를 마치며 상품을 증정했습니다.
특히 답안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른 색으로 표현하여 학생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추가로 플라스틱을 덜 사용할 수 있는 제품 포장과 배송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아서 간식을 증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였습니다. 우드록은 폴리스티렌과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져 땅에 묻으면 썩는데 50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수업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시 자주 사용하는 우드록만 쥐어도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아리에서 우드록 대신 상자를 활용하자는 캠페인을 했습니다. 6월, 9월 모의고사 시험지와 답안지가 담겨온 상자가 튼튼하여 이 상자를 활용했을 때 환경오염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자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회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상자들을 사회교과실에 보관하였고 향남고등학교 SNS에 홍보하여 다른 동아리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또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공유컵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공유컵은 회수율이 낮고 개인 텀블러와 큰 차이점이 없을 것이라는 문제점이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제도이든 도입 초기에는 과도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개인이 깜빡하고 텀블러를 가져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남동에 있는 카페 중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를 제외한 20곳의 카페를 돌아다니며 설문조사의 결과와 공유컵의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를 권유하였고 총 카페 20곳 중 5곳의 카페에서 공유컵 사용을 결정하셨습니다. 공유컵 디자인은 향남고등학교 미술부 학생이 디자인하였으며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진 컵을 구매하고 저희 동아리의 이름을 따서 플래닛컵이라는 이름도 붙였습니다. 여름방학 원래 초기 계획은 여름방학 시작할 무렵부터 공유컵을 실시하는 것이었지만 날씨 등의 이유로 계획했던 시기보다 진행 시기가 늦어져 8월 말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유컵은 생각보다 활성화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카페 사장님께서 중간에 변경된 경우도 있었고 아무래도 바쁘시다 보니 공유컵과 함께 제공한 포스터와 스티커 활용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에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 향남맘카페에 가입하여 공유컵 홍보 게시물을 올리려고 시도했으나 카페 가입에 진입장벽이 높아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넷 신문을 보던 중 화성시에서 청산의 노노카페에서 일회용 컵 대신 매장컵 사용을 독려하는 ESG 캠페인을 실시해 전 직원이 함께 ESG 실천에 참여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라는 기사를 보고 저원 순환과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노노카페에 공유컵 제도 도입에 제안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런 메일을 보낸 이유는 울산 등 다른 지역의 경우 공공기관에서부터 공유컵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답변을 받았는데요. 이미 계획하고 있는 사업과 겹쳐서 제안을 받아들이기 힘드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노노카페와 관련한 사항은 다른 과에 연락해보라고 하셨는데요. 시간상의 이유로 추가 연락은 드리지 못했습니다. 자원순환과와 통화를 하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공유컵 제도 도입의 활동을 소개하고 카페에 참여 독려를 하거나 홍보를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여쭤보았는데 이 역시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선생님께서 학교 선생님들께 홍보를 해주셔서 학교 선생님들은 애용하셨고요. 학생들에게도 홍보를 한 상태입니다. 활동 결과와 기타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급식을 실행하면서 작년 대비 월별 10에서 15%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로써 급식 잔반량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잔식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 효과적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율급식과 함께 정기적인 급식 대상자의 기호도에 대한 조사와 영양사 선생님의 식단 연구가 함께 진행되었을 때 음식물 쓰레기를 감소시키는 것은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공유컵 제도를 실행하면서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공유컵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카페를 많이 이용하시는 연령대가 많지 않다 보니 그 점이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공유컵을 도입해도 잘 모르거나 귀찮게 느껴져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10월 중순경 공유컵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카페 사장님께 공유컵 시행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카페... 네, 여기까지 15분 정해져 있는 시간이 다 소요가 돼서 발표를 멈추고 바로 질의응답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문을 해주실 심사위원 양설 심사위원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그 환경 문제를 자신들의 문제로 인식하고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직접 해결해 나가려고 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특히 학교에서도 자율급식 실시에 대해서 영양 선생님께 건의한다든지 환경 캠페인을 한다든지 또 지역에서 공유컵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안주현 학생이 하시려다 말 얘기가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안 그래도 그걸 물어보려고 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공유컵 이후에 그 지금 계속 진행하던 그 뒷상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공유컵을 하고 계시는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실시 점수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래서 응답을 5점 만점에 5점이라고 응답하신 분은 한 분뿐이셨고 나머지 분들은 2, 3점을 주셨는데 그 낮은 점수를 주신 이유에는 사람들이 불편해한다,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는 아까 앞서 말했던 그 공유컵 도입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귀찮다고 느껴서 실천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서 인증하면 소정의 상품을 증정하는 것도 추진할 계획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답변해 주셨고요. 바로 이어서 질문해 주실 우리 심사위원분께서는 네, 예. 하상은 심사위원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 잔반 잔식 줄이는 그 캠페인 관련돼서 아주 인상 깊게 들었는데요. 네. 그 말씀 도중에 이제 들은 게 그 영양사 선생님이랑 이제 상의를 했다고 하는데 네. 그 영양사 선생님들이 선호하는 식단이랑 학생들이 선호하는 식단은 분명히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 영양사 선생님의 의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 어떤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아주 자연스럽게 마이크를 보내주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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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학생들은 고기를 많이 좋아하고 그 선생님들은 식단을 맞추게 되고 채소를 많이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그러면 저희 그래가지고 이후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진행했어요. 그 급식 뭐 먹을래 해가지고 좋아하는 거 설문조사 했는데 그걸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선생님이 그 퍼센트 그 영양 그러니까 채소 단백질 몇 프로, 탄수화물 몇 프로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랑 저희 의견을 맞춰가지고 식단을 앞으로 내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심사위원 계실까요? 네. 아, 다행입니다. 네, 심사위원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자율급식이라고 하는 것이 음식에 대한 개인의 선호도를 존중하다는 의미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 학교를 잘 되고 있는데 일반화 됐을 때에 왜 내 음식을 내가 마음대로 못 먹어? 그래서 잔식 쉽게 말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오히려 더 많이 배출되는 여러분 학교도 처음에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율배식이라는 취지에도 어긋나는 이런 문제들도 생기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캠페인만 가지고는 잘 안 될 것 같은데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생각한 방안 중에서 자율급식 관련 포스터를 급식실 앞에 일단 붙여놓고 그 만약 당일에 자율급식이 잘 시행되었으면 예를 들어서 노란색으로 뭐 이렇게 표시를 해놓다든가 그런 스티커를 붙여놓고 만약에 잘 안 되었다 그럼 빨간색을 붙여놓으로써 어떤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좀 경각심을 갖도록 할 수 있을 방안을 생각해봤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전성원 심사위원께서 예, 저는 그냥 질문보다는 그냥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공유컵 관련해서 사실 저희 부처가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이걸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별 커피숍이나 이제 무슨 이제 큰 커피숍에서 하고 있고요. 하기 때문에 오늘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세종에서 온 그 학생들도 지금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서로 좀 그런 여기 온 왔을 때 서로 각자 것만 하지 말고 친구들끼리 좀 교류하면서 거기는 어떻게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는지 정보도 없고 그래서 이게 화성 향남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하면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전성원 심사위원께서 도움이 되는 말씀해 주셨고요. 혹시 뭐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내용이 있나요? 아니, 없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무듬 화성시 향남고등학교 캐트플래닛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원래는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그 수업으로 묶이게 되었거든요. 근데 공동교육과정에서 선생님이 먼저 이런 대회가 있는데 한번 참가해볼래? 해가지고 애들끼리 얘기한 다음에 저희가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참여 그 대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희 교내와 교외 문제로 나눴고요. 그리고
교내에서는 학교 음식물 쓰레기 문제와 교내 동아리 행사 시 사용되는 우도록 문제, 그리고 교회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컵 문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초반에는 이런 주제로 대회를 나간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서 조금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그래도 친구들이랑 조금 조금씩 방과 후에 모여서 힘을 합쳐서 헤쳐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발표 대회까지 나오게 된 게 상당히 뜻깊고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발표 능력과 학생 저희 간의 어떤 돈독한 우정을 얻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혼자 특성화해서 와가지고 여기 친구들이랑 여기 이 공동교육과정 하면서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잘 못해도 항상 이해해주고 너무 잘 대해줘서 항상 너무 고마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했을 텐데 선생님이 많이 도움을 주셨거든요. 보고도 쓰는 것도 일일이 쓰는 방법 알려주시고 발표할 때도 이거 하면 좋겠다 싶고 질의응답도 선생님이 알려주신 게 많아가지고 선생님의 도움이 정말 커가지고 이 대회까지 본선까지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대블레님 파이팅! 글쓰기 능력이 많이 향상된 것 같고요. 그리고 학생들끼리 서로 조금 서먹서먹했는데 같이 어울리고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서 사실 개인적으로 그 점이 가장 인상 깊고 마음 깊이 남습니다. 일단 더운 여름부터 겨울까지 굉장히 좀 많이 힘들고 지쳤을 텐데 그래도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5년 뒤, 10년 뒤에 고등학교 시절 돌아봤을 때 좀 힘들었지만 의미 있고 그리고 굉장히 유의미한 활동이었다고 기억할 수 있는 경험이 되길 바랍니다.